테니슈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백클럽 공기훈, 박종훈 대 조성관, 박용준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선수의 서비스 게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멋진 로브입니다. 박용준 선수가 홍 감독님 볼이 이제 날카롭게 들어오니까 발리를 싹 붙었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홍 감독님의 정말 깔끔한 로브였습니다. 첫 게임을 러브로 내주면서 공기훈 감독님과 박종훈 선수 페어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 이게 박용준 선수가 저기 코칭 발리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뒤에 있던 조성관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날 공 감독님이 이 게임이 아마 네 번째 게임인가 하셔가지고 아마 게임을 그만하시려고 하는 거를 제가 형 한 게임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친 상태이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후배가 한 게임 해달라고 하니까 또 기꺼이 되게 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형 미안. 형 미안. 자, 노예드입니다. 아, 네. 마지막에 공이 팽그르르 돌아가지고 스피니 먹으면서 그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공기훈, 박종훈 페어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조성관 선수의 서비스. 러피틴이고요. 아, 들어왔습니다. 15으로 해서 조성관 선수의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 이야, 이거 제가 로브를 제가 올렸는데 이거 그래도 깊게 들어 잘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치더라도 가운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꺾어가지고 각을 내시는데 감독님 대단하십니다. 저런 거는 근데 사실 동호인들이 쉽게 따라하기는 좀 힘든 플레이죠. 예, 쉽사리 뒤로 물러나는 점프 스매싱으로 각을 낸다. 네, 이거는 동호인들은 섣불리 따라했다가는 좀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리포리에서 스트록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성환 선수도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요. 아, 네. 자, 노에드입니다. 과연. 아, 발리드 들어왔고요. 아웃입니다. 힘겹게 조성관, 박용준 페어가 한 게임을 만회했습니다. 지금 서브를 이제 박종훈 선수가 넣고 있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제 채널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강백클럽이고 이제 비우승자신데 굉장히 탄탄한 발리와 스트로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아, 조성환 선수가 이거 약간 박용준 선수랑 호흡이 안 맞아서, 아, 노헤드에서, 네, 어렵게 또 노헤드 하나를 가져가면서 2대2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 행운의 포인트가 나온 이후부터 약간 좀 몸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긴장도 좀 풀렸고, 자칫 3대1로 벌어지면서 확 그냥 경기가 기울 수도 있었는데, 좀 행운의 포인트가 나오면서 2대2로 균형을 맞추면서 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스매싱 좋았고요. 다시 한번 스매싱. 짧아진 거를 그렇죠. 네. 지금 뭐 지도자분이나 고수분들하고 할 때일수록 아 나이스. 아 정말 잘 쳤어요. 아 다시 한번. 아 저거를 러닝으로 뛰어가면서 저렇게 탑스핀 로뷰를 든다는 게 발상 자체도 참. 심박했고, 아, 지금도 아주 복식의 정석과 같은 플레이입니다. 아, 공 감독님이 이제 슬슬 좀 기어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좀 아쉬운 더블 볼트가 나왔습니다. 자, 15-30에서. 아. 이런 발리가 쉬워 보여도 다시 보실까요? 와, 저걸 면을 앞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은 저렇게 포인트를 내기가 쉽지 않죠. 동호인들은. 아, 지금도 확실하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앞에서 백발리를 앞에서 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3대3. 조성환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 아니에요. 지금 공 감독님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제 생각엔 좀 빗맞은 것 같기도 한데 굳이 포에서 뭐 앵글을 본다든가 이게 넓게 볼 필요가 없다고 항상 저랑 파트너 하실 때도 넓게 치지 말고 그 가운데 보고 치고 사람 보고 치고 요런 거 많이 주문하세요. 지도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굳이 뭐 앵글을 본다든지 뭐 각을 낸다든지 이럴 필요 없고 그냥 가운데로 빵빵 치고 사람 보고 치고 짧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요런 걸 많이 주문하세요. 지금은 조성환 선수가 조금 잘못 쳤습니다. 그쵸, 그냥 가운데 보고 짧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포리서리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리서리가 아니었나요? 이제 포리서리가 된 것 같고요. 아닌가? 지금 서리포리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노헤드로 연결됐습니다.
네, 좋은 리턴이었습니다, 조성관 선수. 이러면서 게임 스코어 4대 4.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었고요. 점점 이제 좀 양팀 선수 모두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또 마무리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준 선수의 서비스. 네, 서브가 좋았고요. 조성환 선수가 포핸드 하이발리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포리서리. 아, 박용준 선수 다시 보실까요? 아, 서브 동작도 너무 예쁘고 군더더기 없고 아주 멋진 서브였습니다. 이러면서 조성관 박용준 페어가 5대4로 앞서갑니다. 공기훈 감독님 서비스 게임입니다. 어우. 아, 멋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아, 네. 아, 내가 쳤지만 참 저건 잘 쳤다. 죄송합니다. 자, 피트 노래서. 어우, 잘 받았어요. 15-30. 우. 아니야. 아웃입니다. 이러면서 15-40 트리플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바이스 박종우 선수가 저렇게 하나씩 해주는 거는 지금도요 굉장히 참 중요하고. 자, 노헤드 여전히 매친 포인트입니다. 아, 조성관 선수가, 제가 사실 이런 리듬에서 저렇게 몸으로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아, 공 감독님이, 아씨, 정말 잘 처리하셨습니다. 결국, 타이브레이크로 연결됐고요. 이야, 이런 플레이도 정말 깔끔하죠. 정말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입니다. 타이브렉 2대2입니다. 행운의 포인트가 나오면서 타이브렉 3대2로 공기훈 박종훈 페어가 앞서갑니다. 야, 박종훈 선수가 마지막에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무섭게 조금 아쉬운 에러가 나왔습니다. 아, 네. 기습적으로 강한 서브를 넣어봤습니다. 타이브렉 4대4. 아, 나이스. 타이브렉 5대5구요. 아, 준비해야지, 성관아. 자, 타이브렉 매치 포인트입니다. 5대6. 네, 공 감독님이 깔끔한 리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기훈 박종훈 페어가 6대5로 승리하였습니다.